네. 네.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한번 좀 해보고요.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밤새 잠 편히 좀 주무셨습니까? 아마 잘 부석부석 하신데.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굉장히 기분 안 좋은 하락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제 아주 그냥 예, 썰렁했죠. 예.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다들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시장이 크러쉬가 나왔습니다. 크러쉬라 하면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4.29%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 주요 종목들이 3% 전후에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14%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약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9% 하락, 엔비디아가 9% 하락, 리비아는 뭐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뭐 2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는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10% 이상씩 전부 다 급락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유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7% 급락을 했고요. 정유주들이 약 7에서 10% 정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라고 얘기했던 보잉도 10% 하락, 카니발도 11% 하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러쉬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나스닥이 3일 하락폭이 10.68%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11%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고점 대비는 지금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마지막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팬데믹 이후에 되돌림에 반등한 부분을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원치 않은 그런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가 102달러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110달러에서 102달러니까 단기 폭락을 한 것이고요. 달러스는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표현하는 104 레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가 6.73 위안이에요. 위안화가 6.3 이 정도 있었거든요. 위안화가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도시 봉쇄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가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폭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고점이 3.2%였습니다. 네. 종가가 3.0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0.2%가 그냥 폭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성장주가 빠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같이 네. 폭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과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근데 왜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난 작년에 FNC 회의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네, FN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또? 예,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OGPP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CPI에 대해서 작년에 네, 계속 이제 얼마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틀렸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물경지 탄탄하다, 실업률 보면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냐? 그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물론 그 지표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용의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후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이던스 나오는 부분들처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 인식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1월, 2월, 3월에는 빅테크들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는데 4월에 네, 빅테크들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급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관들은 마진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뭐 반대매매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1.27% 하락해서 2610포인트인데요. 오늘 하락하면 직전의 저점이 2591포인트를 지금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아침을 좀 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64%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폭도 그렇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것은 국내 기관들 중에서 투신과 특히 사모펀드가 개별 종목들을 하락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하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어제 추폭 낙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제 외국인들이 1977억 순 매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3,600억이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이따 시황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네이키드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신규로 매도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도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오전에 아침 시작하면서는 선물을 매수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바로 매도로 전환하면서 네.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작은 시장이 얇았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걱정은 이제 직전의 고점 2,591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침에 이제 시황들 쭉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이번 이제 급락이 나타난다면은 이 급락이 같이 매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그런 아침을 네.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부장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실제 뭐 자산가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혹시 그분들은 최근에 뭐 주식에서 뭘 좀 많이 뺐다든지 움직임이 좀 뭐가 보였습니까? 아, 제가 좋은 점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네. 소위 그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몇백억씩 가지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네, 네. 많거든요. 그 트레이더들은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거는? 한 1,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있고요. 거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거액 자산가 분들의 포지션들은 네. 뭐 여전히 그냥 뭐 추가적인 매수는 없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량이 없고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만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최근에 그랬습니다. 좀 전에 어제 상황 말씀드리면서 크러시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네. 10년 만기 국제 순이익이 어제 고점이 3.2%였습니다. 3.03%로 끝났거든요. 유가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점에서 130.5달러였습니다. 어제 102달러로 끝났고요. 물론 100달러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어제 장중에 110달러에서 10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이번에 시장 하락하는 1월의 저점 라인이 95 라인이었는데 지금 104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는 6.31 위안에서 6.73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이 지표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크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좀 말씀 좀 드리면은 미국의 3대 지수를 차트를 보시면요 하락을 1월부터 했습니다. 미국은 하락이 1월부터 있었지 작년보다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4개월 하락을 한 겁니다. 중간에 한번 반등을 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락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락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얇아진 수급 속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은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개월, 제 15월 되면 이제 11개월째, 12월 딱 한 번 반등을 줬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발 부침이 훨씬 더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요. 환율이 지금 1,274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환율 급등을 했지만 외국인들 매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제도 2,000억에 팔지 않았냐. 네, 선물 연계 거래가 3,000억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거래는, 매도는 선물 연계된 차익 거래,
거래가 굉장히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선물 사고 현물 사고 파는 예예 예. 그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 공매도에 치중하는 그런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냅다 다시 팔 그냥 다 팔아버리는 이런 규모 자체는 점차로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 이곳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종목별로 하락폭이 강화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4% 이상 또 급락을 했지만 나스닥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지수는 해외 미국 시장 대비 낙폭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가 프로그램 거래 말고는 그렇게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 속에서 네. 국내 기관들이 같이 팔아버리면 낙폭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팔지 않으면 낙폭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문제는 종목별로 하락폭이 강화되는 그런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를 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투매가 나올 때 같이 팠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 지난번에 미국이 4% 그 빠졌을 때 한국 시장이 어땠어요? 2% 빠졌다가 네. 두 번 있었습니다. 네. 1% 마이너스 1% 끝났고요. 네. 두 번째는 오전에 반등했다가 중앙권 중시 빠지면서 마이너스 1.8%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미국도 또 이틀 동안 퉁치면 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미국 시장이 네, 낙폭 자체는 우리 시장은 그렇게 지금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요. 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내일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 이제 받으면서 그동안에도 좋지 않았는데 투매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투매랑 매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매도는 뭐 일단 매도는 이익실현 매도도 있고 네. 또는 손절 매도 있는데 네. 자기가 보면서 종목 교체를 할 때 매도하고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투매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매도가 그냥. 나갈 때 막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매도, 원하지 않지만 매도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 뭐 반대 매매 같은 거. 예. 아,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투매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가격 불문 매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의해서 같이 던지는 그냥 네, 아예 네, 포기해 버리는 네. 그런 네. 매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저는 지난주에 조금 샀는데 지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뭐 하여튼 저는요. 저는 그냥 이제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 작년에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주식은 사서 홀딩에서 가져가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중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3%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지금 이만큼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냐? 지금 오히려 지금이 그럴 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금 사서 기다려야 되는 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내가 같이 던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어떤 주식들을 내가 들고 갈 것이자 어떤 주식들은 지금 여기서 정리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어제 장세가 굉장히 제일 예, 어제는 질적으로 좋지 않은. 제가 최근 들어서 뭐 한 1년 사이에 어제가 제일 안 좋았죠. 예, 제 예. 저는 제 느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기분이 네. 참 안 좋다. 예, 그런 게 어제 역시나 뭐 그냥 바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난 코로나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예. 1,400인가 그때 거기까지 떨어졌잖아요. 1,439포인트. 네, 뭐 한 1,500이라고 치고. 예. 지금 뭐 한 2,600인지 뭐 깨지네 많이 예, 뭐 이러고 예. 있잖아요. 예. 뭐 한 2,500이라고 치고 그러면 예. 2,500 대 1,500 정도면 한 1,000지수 정도만큼의 기업들의 이익이 예.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늘어 있으면 예.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충분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 예. 그 정도는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이익을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익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 네. 때는 이익이 100인데 70까지 떨어진 거죠.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은 100인데 예, 70까지 떨어진 거죠. 네네. 반영을. 너무 충격받아서. 예, 예. 네. 그래서 100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100에서 130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다시 100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네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신규 전기차 공장 신설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오늘 신정부 출범이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UAM을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의 핵심 축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달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2022년 상반기 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장 카메라, 전장 카메라 및 부품들은 가격과 그리고 매출이 동반해서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넣었지 못했는데 그냥 참고로 이제 핸드폰을 좀 꺼내면서 볼게요. 네, 말씀 넣었지 못했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정부 출범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 단독으로 중앙일보에서 삼성 반도체 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반도체 5년 내 매출 더블 목표 세웠다. 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요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뭐 이슈를 전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 좀 드려 보면요. 이제 큰 뉴스 큰 것들만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내 DS 부분 매출 2배 성장 목표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어저께 발표가 나왔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실현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목표가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 계획의 이행 단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행동들이 뭐겠습니까? 캐파 증가죠.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3, P4, 테일러 공장 등 캐파를 증설할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호재성 재료로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개인 서비스 물가가 고공권으로 가는데요. 13년 만에 최고치로 좀 됐다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예. 너무 빠르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워낙 좀 시장이 좀 엄중해서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지금 4.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어떤 데서 많이 올라갔나라는 게 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보면은 그 휴게소 하나 있죠. 되게 네. 멋진 휴게소. 이름이 뭐죠? 내린천 휴게소인가? 네, 예, 있어요. 되게 멋진 휴게소 있잖아요. 거의 다가가서 인제 있고 그런데. 예, 예. 그게 예. 그 휴게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에이? 왜요? 코로나에서 이제 사람들이 안 와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예. 양양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많은 가는 길인데 예. 굉장히 그 좀 관광 명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용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비용이 늘고 있으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뭐 중요한 날이니까 또 뒤에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실 두 분이 계시니까 차트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크러시라고 표현을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구리입니다. 구리가격의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죠. 구리는 이제 경기를 이제 보는 네.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은 밀입니다. 미리 급등해가지고 액플레이션 얘기 계속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격을 보세요. 한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를요. 그다음 니켈 가격입니다. 어우. 니켈도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저희 상한가 쳤던 거잖아요. 예예. 예. 예, 네. 니켈 가격이 지금 현재 움직임입니다. 그다음 팔라듐입니다. 팔라듐 계속 얘기했던 팔라듐 가격들의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팔라듐은 뭐? 수소차 뭐 이런 그런 데 쓰이는 거죠? 예, 네. 전기 재료로 들어가는. 자,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유가도 폭락했고 원자재 가격에 있는 것도 다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한 버블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원위치 되는 그러면서 주가니 뭐 다른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들도 지금 다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도 다 내리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극단을 치닫고 나서 이제 크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표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국의 도시봉쇄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그런데 이게 좀 하향 안정화 돼야지 우리 원화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계속 고공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들이 얼마나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시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다 하고 제가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네. 겁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건 나스닥. 나스닥의 종합지수입니다. 저건 뭐 추세 이탈을 해나요? 네, 요거는 좀 부연 단기 이동 평균 다. 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16,212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27%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0%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라인을 그린 이유는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락을 한번 했죠.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원위치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악재가 발생을 해서 급락을 하고 나서 원위치는 1년 내에 다 합니다. 네. 외환위기 때는 1년 반 걸렸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한 1년 정도 걸렸고 한 1년 정도면 원위치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100인데 100보다 더 아래인 7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00으로 원위치하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상승은 버블을 만들면서 상승은 언제 했느냐 바로 여기거든요. 2020년 11월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기준선 넘어서부터. 예, 예, 예. 네. 이 기준선이 만 포인트입니다. 만 포인트. 여기 여러분들 차트 보실 줄 아시니까 보세요. 만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나스닥의 종합지수가 11,623포인트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 포인트가 11,000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1,000포인트인데 11,623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빠졌던 거로서 올라온 거는 되돌림이니까 걔는 빼고 빼고 실제로 이번에 상승한 것을 원위치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이 이제 그만큼 나스닥의 지금 주가 위치는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선을 이렇게 쭉 그려 보면 네. 가야 될 선보다 한참 지금 밑에 있는 건 거죠? 가야 될 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지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예. 예. 추세선은 제가 그려오지 않았는데 추세선에 지금 이제 그 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12,000 정도가 추세선 정도인데요. 선 네네.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이슈가 호재나 악재나 강력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죠. 네. 주식시장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이번 상승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상승한 것을 원위치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겠죠. 지금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아, 그럼요. 엄청 있었죠.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겠죠. 어제 제가 뭐 그렇게 좀 외람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게 한 뭐 5년, 10년 주기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다시 올라와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악재가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안 올라올 것 같아. 이제 경기는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야, 나스닥.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이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평소처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네. 2600포인트를 많이... 깨고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용 매물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들 그 기관들 로스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항상 뭐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 알면서도 대응을 못 하는 게 네. 시장은 투매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저점을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투매가 그냥 이제 네. 굉장히 힘들었지. 사실 1월에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한번 주고 그다음에 1월에 저점을 한 번도 안 깼지 않습니까? 2, 3, 4 지금까지 계속이요. 네네. 근데 그게 오늘 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깼을 때 이 기관들이나 그리고 레버리지의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을 검토하고 지수보다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들이 비교적 예, 저점에서 예. 버텨주다 보니까 예. 사실 지수 하락 어제도 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지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체감 지수 하락보다 체감 지수는 훨씬 아래 있잖아요 지금.
훨씬 아래 있죠. 훨씬 아래 있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수가 지금 이게 요번에 11% 빠서 그렇지 전체 고점으로부터는 20% 이내였거든요. S&P도 그렇고 그랬고요. 그런데 미국의 종목들을 보면 S&P 500 종목을 보면요. 예. 반토막 난 종목이 반도 넘습니다. 아. 50% 안 되면 반도 넘어요. 하기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70% 이런 거 없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0% 난 종목이 4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종목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10% 뭐 15% 이 정도 빠져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못 느끼지만 또 어떤 분들이 또 체감해서 많이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거냐면 네이버 뭐 또는 뭐 카카오 또는 NFT 관련 종목들 이런 그런 게임주. 종목 그런 종목은 고점 대비 70% 정도 빠졌을걸요 70~80% 정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형주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탄탄한 기업들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김포로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좀 더 부연을 드리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시장 기수는 미국의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탄탄하게 상대적으로는 빠지긴 하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국내 기관들의 매도나 외국인들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서 30%를 살짝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다가 다시 약간 사가지고 지금 30.3%가 그렇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강력하게 밑으로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내기보다는 뭐 매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크러쉬 현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체 지수보다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역시 그 경험이 좀 많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에 조금 더 그래도 안정감을 찾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김영익 박사님하고 저희가 김한진 박사님을 모셨죠. 바로 이어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박 부장님도 뭐 힘드실 텐데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저는 그냥, 버티십시오. 그냥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 들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파는 날은 아니겠죠? 저는 안 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드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